안녕하세요. 한류 콘텐츠 분석가 백오랑입니다. 오늘은 K-드라마 그 세 번째 이야기 시작해볼까요? K-콘텐츠 마블 세계관 넘보다! 드라마뿐 아니라 음악, 영화, 예능까지 현재 위상을 드높이고 있는 K-콘텐츠! 미래의 세계적인 콘텐츠 왕국으로 거듭나기 위한 전략의 중심에는 슈퍼 IP가 있습니다. 슈퍼 IP란 무엇일까요? 여기서 먼저 IP는 인텔렉추얼 프로퍼티, 해석하자면 지적 재산이라는 뜻인데요. 지적 재산권을 가지게 되면 창작 활동의 결과물에 대해 재산상의 권리를 소유하게 됩니다. 그럼 슈퍼 IP란? 세계관이 탄탄하고 확장성 있는 지적 재산입니다. 콘텐츠를 기획할 때 처음부터 활용성과 확장성을 염두에 두고 콘텐츠를 제작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잠재력을 가진 오리지널 콘텐츠가 될 수 있습니다. 가능성 무한대 슈퍼 IP 전략을 통해 콘텐츠 하나로 TV와 온라인의 경계를 넘나들며 웹툰, 게임, 식품, 패션, 테마파크 등 여러 분야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월트 디즈니의 미키마우스처럼 하나의 작은 캐릭터나 마블 스튜디오의 어벤져스와 같은 거대한 스토리처럼 말이죠. 마블 코믹스 영화 시리즈 중 2019년에 개봉하여 가장 인기가 많았던 어벤져스 엔드게임. 총 수익은 무려 약 27억 달러! 이 숫자는 대략 스타벅스 커피 7억 잔 이상? 또는 7억짜리 아파트를 4,500채 구매하고도 남는 액수네요! 한국에서도 슈퍼 IP 전략은 이미 진행 중입니다. 영화 수상한 그녀는 8개국에서 각 나라의 언어로 리메이크 되었고요. 드라마 호텔 델루나도 미드로 리메이크하여 방영될 예정이고 국내에서는 창작 뮤지컬로 새롭게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버라이어티 예능 신서유기도 본편에 그치지 않고 여러 형태의 콘텐츠로 변신하며 다양한 재미로 꾸준히 팬덤을 쌓아왔습니다. 콘텐츠 제작사 측에서 보유하고 있는 IP와 함께 다양한 시도를 하며 슈퍼 IP로 탄탄하게 확장해 나아가고 있는 모습이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한류 콘텐츠 분석가 백오랑과 함께 슈퍼 IP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드라마를 영화로, 영화를 드라마로, 드라마를 웹툰으로, 웹툰을 공연으로! 계속 발전하는 트랜스미디어 환경 속에서 세계적인 콘텐츠 왕국이 될 그날을 위해 K-콘텐츠들이 전세계로 쭉쭉 뻗어나가기를 응원하며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